안녕하세요. 조금이라도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햇살이 쨍쨍 비춰주니 제 마음도 업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집 아이들도 따끈따끈하게 햇빛 보약을 먹고 있겠죠. 이렇게 햇볕이 내려쬐일 때면 후다닥 카메라 들고 영상을 찍어보는 게 습관이 되었답니다. 색감은 뭐 그다지 욕심내고 싶지 않고요. 저희 집 환경상 튼튼하고 짱짱하게만 자라준다면 저는 대만족입니다. 이렇게 미니바가 폭풍 성장하고 봄에 분갈이 해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12cm 분이 넘치는 입장이 나름 카리스마 있습니다. 원종 에보니는 얼음땡. 조금 색감이 좀 미워졌다고 할까? 아픈 거는 아니겠죠? 이렇게 파랑새, 야이, 이렇게 좌우대칭으로 선명하게 빨긋빨긋한 손톱을 세우고 있고요. 입장 배열도 균형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론 에반스도 이렇게 손톱끝 삐죽삐죽 날카롭게 세우고 있고, 저희 집 얼큰이 창 자구도 더 커지고요. 이렇게 금기 같은 선이 보이는 느낌입니다. 모주가 금기가 있다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 아이는 잘 모르겠고, 이 아이는 왠지 그런 느낌을 받네요. 제가 물통을 비치해 놓고 목마른 아이들에게 물을 주고 있는데요. 바나나 껍질과 계란 껍데기, 쌀뜨물 등을 상온에서 삭혀가지고 미지근한 물과 중탕에서 겨울에 목마른 아이들 목을 축여주고 있답니다. 아직까지는 그물 먹고 탈난 아이는 없어서 저에게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방법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서 겨울에도 이런 방법으로 물을 주고 있답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 이렇게 요양하면서 자고 내주고 있고요. 햇볕에 반사돼서 좀 뿌옇게 보이기는 하지만 이 아이 레인드랍 이렇게 양쪽으로 자구를 만들면서 멋진 형태를 갖추고 있답니다. 적심한 누돌프 이렇게 나란히 적심한 부위에서 아이가 나오고 있고요. 그 잘린 머리 부분은 이렇게 따로 독립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다지 모습은 예쁘지 않지만 이런 과정을 견뎌야지만이 예뻐지기에 스스럼 없이 저는 이런 모습도 보여드린답니다. 이렇게 저희 집에도 이런 아이도 많아요. 여기도 아파서 이렇게 쉬고 있는 아이들 꼬물이 나오고 있고, 장소를 이동했습니다. 핑크로 자구 좀 보시겠어요?
시트리나 꽃대에 물고 있는 모습 사랑스럽죠? 크리스마스도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꽃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물론 시트리나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자랄 때까지 지켜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춥고 어깨를 움츠리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다육이들은 나름대로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물도 들어주고, 꽃도 피워주고, 성장도 하고, 말 못하는 아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에게 무언가를 호소하는, 물 마르면 물 달라 하고, 추우면 춥다고 하고,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죠?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 그다지 없지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